그리고 실제로 부산과 목동, 반포 같이 좀 시장의 주목도가 큰 재건축 단지들에서 상가 쪼개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업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재건축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가 조합원들은 상가를 분양 받으시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IB토마토 권성중 기자입니다. 최근 서울과 부산 등지의 재건축 사업지에서 단지 내 상가의 지분을 쪼개 조합원이 되는 일명 상가 쪼개기 사례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그리고 지자체까지 도시정비 사업의 빠른 추진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이 같은 행태가 정비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림 변호사에게 관련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상가 쪼개기가 어떤 행위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쪼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가가 이제 뭐 하나가 있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두 세대, 뭐 세 세대 이렇게 구분두기를 해서 상가를 여러 개로 만드는 작업이 바로 상가 쪼개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분 쪼개기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돼요. 상가뿐만 아니라 뭐 주택이나 땅 같은 것들도 다 쪼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토지나 뭐 주택 중에 그 건물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그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쪼개기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건축은 보통 아파트에서 이루어지고 재개발은 빌라, 뭐 다가구 주택, 단독 주택 이런 것들이 밀집한 곳에서 되다 보니까 쪼개기가 가능하잖아요. 빌라를 이제 부수고 다시 짓는다거나 뭐 땅을 이제 분필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재건축은 이제 주택을 쪼개는 건 불가능하죠. 건축 허가 자체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분 쪼개기에 대한 규제가 대부분 재개발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각지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상가를 이제 쪼개는 이제 투기 세력들이 좀 유입이 되면서 이게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네, 그럼 지분 쪼개기 행태가 주로 횡행하는 대상이 상가일 것 같은데 네. 주로 재건축 사업의 어떤 단계에서 이루어지나요? 초기 단계에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고 조합 설립이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정비 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그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가까워지면 이 상가 쪼개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게 행위 제한 고시라는 걸 걸어서 이제 건축물 분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전 단계 쪼개기가 좀 이루어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부산과 목동, 반포 같이 좀 시장의 주목도가 큰 재건축 단지들에서 상가 쪼개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뭐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사업 수익성이 좋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재건축 상가 투자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가 조합원들은 상가를 분양 받으시기 때문에 이제 그 뭐 아파트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좀 수익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입지가 좋은 곳들은 사실 사업 수익성이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 조합원들한테 그 아파트를 분양하고 또 충분히 아파트가 남아 있으면 또 상가 조합원들한테도 아파트를 분양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노리고 재건축 상가 이제 입지가 좋은 곳에 좀 쪼개가지고 여러 개 입주권을 받으면 상가 입주권뿐만 아니라 향후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횡행하는 것 같아요. 그 상가 쪼개기를 하는 주체가 네. 보통 지금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것은 법인들이 많이 주장해서 하는데 이게 뭐 특별히 법인 차원에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히 그렇다기보다 이 사람들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법인이 계속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 채의 상가를 뭐 10개로 쪼갰는데 10개를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어차피 입주권이 하나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분양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매도를 해서 10개 입주권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을 기본적으로 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보유해서 입주권 받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은. 그리고 조합 설립 단계에서 상가의 지분 쪼개기가 횡행한다면 결과적으로 조합 설립 자체의 일정이 늦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추가적으로 우려되는 점이 있을까요? 지분 쪼개기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제 상가 조합원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구역의 75% 동의를 받아야 되고 또 동별로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제 상가동 이제 상가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만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 단계부터 상당히 이제 상가 조합원들과 협상이 되지 않으면은 좀 어려워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업 수익성 면에서도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업 수익성
분양이 굉장히 좋은 것은 상관없죠. 이제 상가 조합원들이 원하는 대로 뭐 아파트 분양을 해준다거나 좋은 위치에 뭐 상가를 지어서 상가를 좀 싼 값에 준다거나 하더라도 이제 충분히 수익이 나니까.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은 결국에 싸게 분양해줘야 되는 조합원 분양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제 일반 분양 세대가 줄어들게 되고 사업 수익성이 또 나빠지게 되면은 이게 사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최근 정비업계에서 이 같은 상가 쪼개기 행태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법의 해석 차이냐, 탁상 행정이냐를 두고 또 하나의 논란이 지금 점화되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시해서 지분 쪼개기를 막는데 사실 이 법의 도시정비법의 규정을 보면은 상가에 대해서는 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는 이 개념을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행위 제한 고시라는 걸 별도로 해서 이제 그 건축물의 뭐 분할이나 뭐 이제 합병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데 근데 그동안은 좀 이제 그 소홀히 했던 거죠. 네, 이런 행위 제한 고시를 할 수 있음에도 그냥 이제 두니까 이제 뭐 상가 쪼개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성행하게 되고 네. 결국 목동 같은 데도 지금 50개 정도로 쪼개졌다는 거잖아요 상가가.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행정청에서는 좀 행위 제한 고시들을 걸기 시작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상가 쪼개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예. 네. 최근에 논란이 커짐에 따라서 국회에서도 상가 지분 쪼개기 방지를 골자로 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인데요. 개정안의 입법 자체는 추석 이후로 좀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궁금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완전히 상가 쪼개기를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 개정안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기존의 행위 제한 고시는 그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정비 계획이 수립 중인 곳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럼 3년 동안 이제 뭐 이런 건축 행위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좀 앞당기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전진단 통과하면 그때부터 못 쪼개게 하자라는 건데 사실 뭐 이게 어떤 일정한 기준을 수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그 안전진단 절차라고 하면은 상당히 이제 재건축 사업 단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행위 제한을 뭐 고시를 걸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상가 쪼개기가 좀 방지는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냥 무작정 모든 상가를 다 쪼개기 못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낡았다는 이유만으로 뭐 재건축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전 단계도 쪼개기가 이루어지는 거는 뭐 어쩔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단계부터는 좀 쪼개기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법무법인 신목의 김예린 변호사와 함께 상가의 지분 쪼개기에 대한 법률적 관점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부동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